사실 이번 미국 워싱턴 방문하는 신조 아베 총리하고는 우리 한인 동포들은 이회전입니다. 2007년 4월 25일 신조 아베 총리가 워싱턴에 왔었습니다. 그때는요, 2007년 1월 30일 날 우리가 마이콘다를 통해 가지고 위안부 결의안, 강제 위안부 결의안 넘버 121번을 받아 가지고 2007년 1월 30일 올렸습니다. 이게 올리고서 그 누구도 이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. 심지어는요, 한국 외교부에서도 될 것도 아닌데, 한일 관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처음엔 말리는 분위기였습니다. 그럴 때 우리는, 아, 지역에서 하면 되겠다. 그리고 민주당 다수당으로 바뀌고, 특히 여성이 최초로 의장이 됐어요. 낸시 펠로시. 이 기회를 타고 이걸 한번 해보자. 결심하고서 한달한반 만에요. 한 6만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. 전국의 한인들을 동원시켜가지고. 그리고 2월 15일 날은, 2007년 2월 15일은 지금 워싱턴에 와 있는 이용수 할머니를 포함한 피해자 할머니 세 분. 한 분은 백인 할머니입니다. 청문회 했죠. 이 청문회를 하는 걸 통해가지고 의원들, 동의하는 의원들 숫자를 모았습니다. 이래가지고요, 4월 20일경 되는데 우리가 100명을 만들었어요. 아베가 가만 보니까 저 위안부 결의안이 될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아베 패밀리, 정치 패밀리인데 그 패밀리의 선생격이 되는 사람이 워싱턴의 최고의 권력이 있는 의원이었습니다. 여러분, 하와이 출신의 다니엘 이노우에. 이분은요, 유럽 전쟁 때 일본이 하와이를 침공하니까 미국 사람들, 일본 사람들 다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이걸 잘 보여야 되니까 미국에 사는 일본인들이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. 미국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죽겠다. 이런 사람들이, 일본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. 그때 하와이에서 자원 입대한 게 다니엘 이노우에. 어디다가 파견받았냐면 유럽으로 파견받았어요. 전쟁터에서 한 팔을 잃어버렸어요. 외파리 의원으로 너무 유명합니다. 이분이 그 당시 2007년에 50여 년미 상원 의원이었습니다. 이분을 통해야만 모든 게 된다. 이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산 관련한 안 된다. 예산위원장만 20년을 했어요. 알만하죠? 이분이 아베의 컨설턴트인데 내가 못 맡겠다 이거. 총리 네가 직접 와가지고 말려봐라. 그래서 2007년 4월 25일 꼭 이맘때죠. 만 8년 만에 온 겁니다. 꼭 이맘때 일본의 아베 총리가 워싱턴에 와가지고 의회에 가서 상하원 지도부 모인 데서 이거 하지 말라 안 한다 막 그랬다가 오히려 낸시 펠로시가 남의 나라에 와서 이걸 해라 말아야 틀어졌죠. 오히려 덤태기 쓰고 갔습니다. 이럴 때 굉장히 치욕적으로 돌아갔답니다. 아베가 2007년 7월 30일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된 다음에, 그 다음에 총리직, 그 다음에 총리직 내놓으면서 우리는 없는데 한국은 코리안 아메리칸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. 이런 산케이신문은 기자회견한 게 있습니다. 이렇게 하고 나간 게 아베고, 그래서 우리는 요번에 미국에 있는 한인들, 미주 동포들은요, 여러분 아베하고 2차전입니다. 이거 지면 안 됩니다. 자존심 문제입니다. 이러면서 지금 이 29일 아베의 합동의회 연설, 이거를 반전시키고 오히려 그때와 다르지 않게 덤태기를 씌워야 되겠다. 이러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이게 아마 이거를 스토리를 알아야만 이 지금 우리들의 액티비티를 이해하실 수 있다. 이런 생각입니다.